일무차유해거든. 보나마나 자기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엉터리가 그렇게 하지. 진짜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내인데 전화할 겨를이 어딨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아는, 진짜 아는 사람들이면 자기를 자꾸 낮추고 감추지. 오히려 감추지. 그렇게 선전 안 한다고요. 하나도 차교함이 없고 없으며 지혜의 입선과 계를 가지고 선의 선정에 들고 신통무량과 사무색 등 요건 이제 무색계 사선정이라 해서 공무변처정, 뭐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하는 그런 그 사무색정이라. 그리고 급여 일체 세간사를 단어 중생에 불이 손내하고 중생에 있어서 손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 위이익고로 다만 이익하게 하는 까닭에 함실 계시하여 다 계시해서 열어 보여서 점령 안주 무상 불법이니라. 점점 무상 불법에 가장 높은 불법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방편에 위에서 나열한 것은 전부 방편입니다. 근데 그 방편의 목적은 무상 불법에 안주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성지의 공과라. 난성지의 공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난성지니까. 조유가라. 법이라 불자야 보살이 이 난성지의 몰매 원력을 쓴 거로 많은 부처님을 칭견해. 난성지에 오르면은 그 우리 눈에는 지금 그 법당에 깎아놓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보는 정도야. 그리고 또 역사적인 부처님,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라고 뭐 그렇게 들어왔어도 또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들어왔고 또 설법할 때 그냥 내 얘기 같이 하면서도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못 보는 거야. 그 기껏해야 역사적인 부처님이라든지 법당의 부처님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야. 여기서는 뭐라고? 원력을 쓴 거로 많은 부처님을 보는데 소위 견 다백불 많은 그 백명이나 되는 부처님을 보고 다천불도 보고 다백천억불도 보고 내지 견 다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칭견해서 실 공경 존중하고 다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호대 이복과 음식과 그러니까 내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보느냐 하는 그겁니다. 부처님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안목이 부처님을 볼 만한 안목이 된 만치만 보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죠. 우보 익생만 허공인데 중생 수기 등력이라 그 사람 그릇 따라서 인생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인데 내 그릇 많지만 누리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승사공양호대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일체 자생을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실이 봉시하며 받들어 보시하며 여기 공양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 많은 스님들을 공양해서 이 성근으로 이러한 성근으로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회향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공경하고 청법 법을 듣고 문이 수지하여 듣고 나서는 받아 가지고 수력 수행하여 힘을 따라서 수행하며 부의 제부 피제 불법 가운데 저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득 출가하여 출가해서 기출가하여는 이미 출가하고 나서는 우갱 문법하고 또 다시 법을 듣고 다라니를 얻어서 다라니 다 외운단 말이야. 다 외워. 총지 다라니. 전부 다라니를 얻어. 우리는 천수경부터 반야신경 뭐 등등 금강경 정도 외운다 합시다. 그래
외우는 거 불경 가운데 외우는 거 천수경부터 다 친다 하더라도 한 2시간쯤 되나요? 2시간 되는 사람도 드물죠. 예. 티베트님들은 6개월을 하루에 10시간씩 외워가지고 6개월을 외워야 다 그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경전이 바닥이 난대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 집중력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집중력이. 큰 눈밭을 그냥 오초 투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신심 보십시오. 경전을 그 외우는데, 그, 뭐야, 절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공을 들여서 그래야 하는데, 경을 외우는데 얼마나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을 외워야 자기가 그 경전 외우는 것이 바닥이 난데, 참 대단하죠. 우리는 6시간도 안 돼. 6시간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몰라. 연불 많이 하는 스님은 한 6시간 외울 거 있는가 모르지. 그래도 드물걸, 6시간 외울 거리는. 전문, 의식하는 사람들, 전문 의식가들은 그래도 상당히 외울 게 많고, 그 외에 평범한 스님들은 한 시간 짤 거리도 없을 거야, 잘. 한 시간. 다란이를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문법, 득, 다란이. 문지 법사야, 들어서 가지는 법사가 되어가지고서 주어 차지 중하여 이 지위에 머물러서 경어 백급하며 백급을 지내며 천급을 지내고 내지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내서 소유 선건이 전갱 명정하니라. 내가 닦은 바 선건이 더욱더욱 밝고 깨끗하고 청정해진다. 이게 이제 난성지에 오르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 공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이제 들면 유합, 비유와 합하면은 예컨대 이런 뜻입니다. 불자야, 비유하면은 그 징검을 가지고 자거로 영마함에, 그 마영함에 징검을 가지고 자거라고 하는 그 어떤 물질에다가 녹이고 갈고 빛을 내는 거야. 그러면 전갱 명정해져. 자꾸 그게 금이 빛이 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금을 이제 광산에서 캐면은 거기에 뭐 납도 섞였고 철도 섞였고 돌도 구리도 뭐 온갖 게 섞였을 거 아니야. 그걸 자꾸 녹이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잡철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만 나온다는, 24 순금만 딱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차지 보살이, 이 지위의 보살이 소유 선건도, 선건도 역부 여시하야. 방편의 해로서 사유 관찰에 전갱 명정 하나니라. 더욱더 밝아진다. 불자야, 보살이 이 난성지에 머물며 방편 지혜로서 공덕을 성취하며 하지 성근이 소불능급이라. 밑에 그 따라오지 못한 성근하고는 미치지 못할 바다. 그렇겠죠. 열두 초등학교 1학년들 100명 모아놓아도 2학년 지위가 안 되잖아요. 2학년 지식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 10,000명 모아놔도 중학생 지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딱 된다면. 여기 이제 수행도 마찬가지야, 수행도. 그와 같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불자야, 보살이 난성지의 몸의 방편지혜로서 성취 공덕의 하지 성근의 소불능금이니. 그렇습니다. 하지, 밑에 지위의 성근이 미치지 못할 바다. 불자야, 여 1월 성수 궁전 광명이 풍력 소지로 해니 달이니 기타 뭐 저기 저 은하수에 있는 많고 많은 별들이 전부 풍력 소지라. 풍력이라는 게 중력, 요즘 우리 과학적인 그 용어로 하자면 중력으로 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달이 왜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까? 또 지구는 왜 적당한 거리에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까? 많고 많은 금성, 화성, 뭐 수성, 목성 이런 것들이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면서 도는 게 전부 중력이다. 그걸 여기서는 풍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능력으로서 불과 저개며 부딪히거나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역불, 역비, 역풍의 그 또한 다른 풍의
능히 경동할 바가 아니다. 다른 어떤 능력으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중력이 그렇게 서로 당기고 밀어준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그 다른 별들이 충돌해서 부딪혀 가지고 깨어져서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옛날에 큰 것 떨어졌을 때, 제일 큰 것 떨어졌을 때, 그게 그 공룡이 전부 멸종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구가 상당히 생물이 살기 좋은 때였는데, 그때 거의 뭐 다 타버리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딴 데서 그런 별들이 그런 그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큰 것이 아니고는 어지간한 건 이제 요즘 그 뭐라고 하죠? 떨어져 나온 거 운석, 운석들 많이 들어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이 주변에 떨어지면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그게. 차보살이 소유성어도 역부여시하여 지혜의 방편으로서 수측 관찰에 따르고 관찰함에 불과 적이며 가히 무너뜨리지 못하며 역비 일체 성문 독각 세간 선근의 소능 경동이라 능히 경동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이 지위에 있는 보살의 어떤 그 힘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어떤 세간의 성근 가지고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난성지 보살에 오르면 뭐 상당한 지위거든요. 이 보살이 십바람일 가운데선 선바람일이 편다. 치우쳐서 많다. 여비불수로되 다른 바람일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 수력 수분이니라 힘을 따르고 자기의 분을 따름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간략히 말한 보살 마설의 제오 난성진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보가로 과보를 섭하는 결과가 또 이제 이야기 됩니다.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물매 다작 도솔타 천왕하여 도솔타 천왕이 되어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에서 소작이 자제해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체 외도 사견을 최복 꺾어서 항복받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주 실제 중하여 실제 요거는 참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참마음을 근거로 해서 보시하고 애어하고 이행하고 동사하나니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짓는 바 업들이 개 분리 염불하며 부처님 생각하며 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분리염법하며 분리염성하며 내지 분리염 구족 일체 종과 일체 지진이다.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아당의 중생 가운데 내가 마땅히 중생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수승함이 되고 또 수승이 되고 묘가 되고 미묘가 되고 상이 되고 무상이 되며 내지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되나니라. 이것이 보살의 이 보살이 만약에 발 근 정진하면 부지런한 정진을 바라면 거기서 더 부지런하게 하면은 일념 가운데 천억 삼멸을 얻어서 일념 가운데 우리 천수경에도 백천삼매 도눈수 그런 말이 있죠. 백천삼매 도눈수 하는 것마다 집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마다 집중이 된다. 우리는 환경 공부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잘 되는데 다른 거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세상 일 하면 집중이 되는데 공부하면 도대체가 생각이 딴 데로 가고 하나도 요지도 않고 막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삼매가 훈련이 잘 된 그런 보살은 백천삼매가 도능수야. 뭘 하든지 하는 족족 삼매가 되는 거야. 하는 족족 삼매가 돼. 그래서 천억 삼매를 얻는다. 일념경에 천억 삼매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천억 불을 칭견하고 천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천억 부처님 세계를 능히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지 시현 천억신 천억신을 나타내 보이고 낱낱신 가운데서 천억 보살로 권속 삼음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혼자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천억 보살이 권속이 되어서 쫙 이렇게 제대로 원만한 말하자면은 부처가 그 보살의 경지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지가라 야기 보살 스승이 원력으로서 자세하게 시연한다면 이거 숫자보다도 훨씬 지나가서 백급, 천급, 내지 백천억, 나유타급에도 불능수진이라 헤아려서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중송 입지의 수행이라 지위에 들어가는 수행이라 이시의 금강장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이설 송화 보살 사지 이청정에 사지를 이미 청정히 하며 삼세 불평등과 그 다음에 개심과 개를 닦는 마음과 제의 의심을 제하는 것과 도와 비도를 사유해서 도와 도 아닌 것을 사유해서 여시 관찰 입 오진이라 이와 같이 관찰해서 오지에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염처 사념처죠. 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념처 위궁하고 사념처로서 화를 삼고 오근으로서 날카로운 화살을 삼고 그 다음에 사정근으로서 말을 삼고 그 다음에 사신족, 신족으로서 수레를 삼음과 오력으로서 오력의 견고한 투구와 또 투구로서 파원적하고 원적을 깨뜨리고 용건하게 물러서지 않고 오지에 들어간다. 참개위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옷을 삼고 칠각분으로서 머리에 장식하는 것으로 삼아서 그 폼을 제대로 이제 갖추는 거죠. 만자는 머리 장식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정계위향하고 청정한 계행으로서 향을 삼고 그 다음에 선정으로서 바른 향을 삼고 지혜방편과 지혜방편으로 묘하게 장음함으로서 입총지림과 총지의 다 기억하는 숲과 삼매의 그 동산에 들어가며 여의위족 정념경과 여의로서 뜻과 같이 되는 것으로서 발을 삼고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으로서 아까 염자 이야기했죠. 정념으로서 목을 삼고 그 다음에 자비위한 자비로서 눈을 삼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이빨을 삼고 그 다음에 입중 인중사자 무아후로 인중사자가 돼가지고 사람 가운데 사자가 돼서 내가 없는 그런 그 사자후로서 무아의 사자후로서 파번의 원입 오지로다. 번뇌를 깨뜨리고 번뇌의 원망을 깨뜨리고 오지에 들어가는 도다. 요건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그 여러분들 이미 받은 그런 그 강설책에 자세히 돼 있고 정확한 해석도 있으니까 전 뭐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이제 그 책을 뒤져가지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살이 2차 제5지에 보살이 이 제5지에 머물매 전수 승상 청정도 하여 더욱더 아주 수승하고 높은 청정한 도를 닦아서 지구 불법 불태전하고 뜻에 불법을 구해서 태전치 않고 사념 자비 무 영권이로다. 자비를 사념해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음이로다. 적지복지 수행공덕하여 복지와 수성한 공덕을
쌓고 쌓아서 정근방편 관상기하니 정근방편으로 상지보다 더 높은 지위를 관망하니 불력소가로 구염해로다 부처님의 힘 가피한 바로서 염해 기억하는 지혜를 구족하도다. 그 다음에 지혜청경과 근방편이라 지혜청경과 부지런한 방편이라 요지 사제 사제계 예시라며 사제 고지멸도 사제를 요지하는데 다 사실과 같이 하며 고지멸도 그 실체대로 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세제 승의제와 세상 지혜와 세상 이치, 그 다음에 승의제, 이거는 스승한 뜻의 제니까, 세제와 승의제, 출세간 지혜죠. 그것과 상제, 차별, 성 입제와 어떤 그 현상, 모양의 이치, 제자는 이치라고 보면 맞습니다. 차별과 성립하는 그런 그 이치와. 그 다음에 사제 상성, 사물에 대한 이치가 이제 생기고 다하는 이치, 그리고 도제, 도에 드는 이치와, 그리고 내지 열의 무해제, 열의 걸림 없는 이치에까지도 선지 잘 안하니, 여시 관제 수 미면하 이와 같이 진리를 이치를 관하는 것이 비록 미묘하나 미묘하긴 하지만 미등무의 승해탈이라 무의 수승한 해탈은 아직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차로 능생 대공덕일세 이것으로서 능히 대공덕을 낼세 시후로 초과 세지혜로다 이런 까닭에 세상 지혜를 초과함이로다. 기관 제2의 지유의 이치를 이미 다 관찰하고 남해 유의의 최성과 허위의 무견실함을 알고 알짓잘 거다 덕불자비와 자민과 부처님의 자민과 광명이 분명함을 광명이 나눔을 얻어서 위리 중생 구호 불지로다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불지를 구하는 도다. 관제 유의 선우제 모든 유의의 선우의 경계를 관함해 무명 허감과 그리고 애착과 그리고 전박 거기에 뒤얽힘과 그렇죠. 전부 무명 허감 때문에 애착하고 거기에 애착하면 또 얽히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유전하고 지휘 더디게 이제 돌고 또 이제 그러다면 이제 고의 무더기 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고치 중이나 무아 무인 무수명이로다 알고 보면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수명도 없더라. 애치 위인수라고 하면 애치가 애와 취가 여기 전부 저 12년 이야기들이죠. 애와 취가 원인이 돼서 오는 고통을 미래의 고통을 받으며 또 욕구 변제에 불가되기라 변제를 구하고자 하나 가히 얻지 못함이로다. 끝이 없다는 거죠. 끝없이 끝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미망 표류 무반기하니 미망으로 표류해서 떠돌아다니고 흘러다녀서 돌이켜서 돌이킬 기약이 없으니 차등 감인 아응도로다 이러한 이들 이렇게 살아가는 중생들 가히 불쌍하고 가여워서 내가 응당 제도하도다. 보살이 이제 그런 마음을 내야 돼요. 온택
계사 견 제 견전하며 견전이여 오온과 오온의 집과 18개의 그 어떤 그 독사와 모든 견해의 화살이여 심화 맹치해서 마음 불이 아주 맹치어내서 치암이 그득 무거우며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너무 무거워 애하 표전 불가관하며 애착의 물결이 표탕하게 물결치며 흘러서 돌아볼 겨를이 없어 돌아볼 겨를이 없죠 애착의 물결 속에 흘러가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 끝없이 끝없이 떠내려가는 거지 그것이 뭐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애착의 물결에 한번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걸 돌이켜볼 생각이 없어 관찰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안 돼 불가관이야 돌아볼 겨를이 없어 고해 윤서해서 고통의 바다에 빠지고 빠져서 고해 명도로다 밝은 인도자 밝은 인도자가 없더라 이와 같이 알고 남에 근정진하니 소작이 계시 도 중생이로다 짓는 바가 보살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중생을 하는 일이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로다 요거 다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계의 수승이라 지과의 수승이라 이 지위의 결과가 수승하다 명미 위엄 유해자며 이름이 유념 저 앞에 있었죠 이름이 여러 개로 한 스무 가지로 이제 쭉 소개됐었죠 처음에 염자며 또 지혜자며 내지 각해 방편자로다 각해자며 방편자로다 수습 복지 무염족 복지를 수습해서 염족함이 싫어함이 없으며 공경 담은 불해곤하며 공경하고 많이 들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많이 들어서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더며 국토상호 개장음하니 국토와 상호를 다 장음하니 국토를 장음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상호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덕을 쌓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체를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이야 유혹 교화 재세관하여 재세관을 교화하고자 해서 선지 뭐라고 서수 인등 법하며 뭐라고 그림도 그리고 숫자도 수학도 하고 도장도 새길 줄 알고 무슨 옥새도 새길 줄 알고 그러한 등등 법을 잘 아는 도다 말이야 방편으로 그것도 또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역부선에 재방약하며 또 뭐 처방과 약을 잘 알아 그리고 치료를 잘해서 중병을 치료해서 다 낫게 하며 함이로다 문사 가무게 겸하며 문학과 뭐 글과 글씨와 노래와 춤과 이런 것을 다 뛰어나게 하며 또 궁톡 궁택 원지 개 안안하며 궁 백원지 뭐 못을 판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아주 잘해 그래서 보장비를 함신하며 보장이 금이니 은이니 무슨 뭐 다이아몬드니 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아 하나도 착오가 없어 그래서 다 사람에게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 이익 무량 중생 고로다 무량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까닭이더라 일월 성수 지 진동과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지 신상 역 관찰하며 관상도 보고 뭐 족상도 보고 뭐 온갖 관상을 다 보고 관찰하며 사선과 무색과 급신통을 위이 세간계 시연이로다. 세간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거로 다 나타내 보임이로다. 오지 공과라
지자 주차 난생지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난생지에 머물매 공나이타불 역청법하여 나이타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 법을 들으며 여시 묘보 마 진금하여 이와 같은 묘한 보배로서 진금을 그 연마하는 것과 같아서 소유 선근이 전 명정이로다. 자기 선근이 자꾸자꾸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불어나는 도다 말이야. 비어 성수제 허공하여 비유하자면 별들이 허공이 있어서 풍력으로 중력으로 버티는 바고 손동 버티어서 손해보거나 움직임이 다른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없으며 여기어 연어 불착수하며 또한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며 여시 대사 행어세로다 이와 같은 큰 선비 보살이 세상에 행하니로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흔히 도틀천왕이 되고 그래서 능체 이도 재사견하며 다른 외도들 다른 외도들과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채복 꺾어서 한국 밟고 수제 소수제선 위 불지라 닦은 바 모든 선이 불지를 위하니라.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말이야. 원덕 심령 구중생이로다. 심력 얻기를 원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원함이로다. 심력을 얻어서 중생 구제함을 원함이로다. 피부수행 대정진하며 거기에서 다시 대정진을 더 수행해. 그래서 즉시 공양 천억불 하며 즉시에 천억불에게까지도 공양하며 천억불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천억 부처님으로 보여서 그들을 다 공양하며 득정종 동찰역부 연연이와 선정을 얻음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거니와 원력 소작은 원력으로 지는 바는 이보다 훨씬 더 지나간다. 그게 원력이 더 플러스가 되면은 훨씬 더 커진다 말이야. 여시 제5 난생지어 임중 최상 진실 도를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진실한 도를 이 종종 방편력으로 내가 가지가지 방편력으로 위제의 불자 선설 경이로다. 모든 불자를 위해서 설명하여 마쳤도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